네, 치열한 접전 끝에 오늘의 승장이 됐습니다. 삼성화재 임도원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여러모로 정말 삼성화재한테는 힘든 경기였습니다. 그로저 선수의 몸 상태도 좋지 않고 그 때문에 유광우 선수의 불배분도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좀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습니까? 사실 그로저 선수한테 미안합니다. 뭐 공격 점유율도 많고 올라가고 또 몸도 안 좋은데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 고맙고요. 국내 선수들이 좀 더 그 게임에 임하는 자세나 정신력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특히 5세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현대캐피탈전에서도 이 풀세트를 갔기 때문에 이 선수들 정말 체력이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에게 어떤 주문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조금만 나태해지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갖고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을 어렵게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첫 세트에서 쉽게 이겼으면 2, 3세트 해서 게임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또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이제 4라운드 상위 3개 팀과 맞붙게 됩니다. 그로저 선수 없이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눈여겨본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그로저 선수 없을 때 이미 베스트를 짜놨습니다. 그 짜난 대로 4라운드를 치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리시브에 대해서 좀 더 훈련하고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충전 하시고 4라운드 멋진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화재 임도원 감독 만나봤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승리를 한 뒤에 승정이 인터뷰 답지는 않게 아쉬운 점이 더욱더 많았다. 고쳐가야 할 점들이 더욱더 많았다라는 듯한 그런 상황의 임도원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로저 선수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또 전했죠. 오늘 무려 46득점, 서브에이스 2개, 후위득점 14득점. 정말 부상 투혼이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또 보군분투했던 게으르기의 그로저 선수였습니다. 오늘 경기 MVP 그로저 선수마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과연 삼성화재 신치용 단장은 오늘 경기와 지난 경기 승리를 통해서 어떤 점을 생각하게 될지 이제 오늘 경기 MVP 그로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진달래 아나운서 인터뷰 요약해 주십시오. 네,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부상토론을 펼쳤습니다. 삼성화재 그로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5세트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I don't know. I try to make the points and I think the team also. I think we are in one moment where everybody very tired. So I think this little break what we have now we must use good so to refresh our body again. 우선은 뭐 득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순간은 좀 이렇게 저희 몸이 선수들 전체가 피곤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브레이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충전을 하고 나와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누구보다 오늘 승리가 정말 간절했을 것 같은데 몸까지 따라주지 않아서 정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딸이 오늘 경기를 함께 했는데 아무래도 힘이 됐겠죠? Your family give you lots of energy, right? Yes, of course. My family give me always the energy if they are here. So I am, yesterday they come, so I am so happy. But my body is very tired and I have also back problems. So I try in next days to, I think, hope relax and take some energy back. And we will see. But at that moment, I am very tired. 우선 몸이 많이 피곤했지만 가족들이 와서 어저께 왔는데요.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그 부분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유광우 선수가 또 볼 배분에 있어서 걱정을 해줬을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나눠봤나요? I don't know. We have now a team like team little bit connection problems so and believing problems. But we are tired. I think we will find the way back. And but I am happy that if we play also bad that we win these two points was for us very important. 우선 광원 선수의 호흡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선수와의 전체적으로 팀 호흡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맞춰가야 될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너무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2점이라는 승점을 얻게 돼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 이 한켠으로는 동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Yes, of course. Sorry, I have two jobs, so the national team and the club, and I try to lot of games that we have lot of points together, and but I think the club understand this and the team also. So I think if I come back, we will find a way to be again front, and I think the team will be win. So it's not that I go and the team will be play bad. So we have the good team. So I trust to them. 우선은 자기가 두 가지 직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선수들이 경기를 잘못할 건 아니고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분명히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 승리를 따낼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최선을 다한 모습 정말 멋졌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네, 삼성화재 그로저 선수 만나봤습니다.